반갑습니다. 테슬라 주가 최근에 많이 빠져 두려워하고 매도할까 겁을 먹고 있는 테슬라 주주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트위터에 네이워드가 아주 재미있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ARK 테슬라 목표 주가 변천사입니다. 최근에 캐시우드가 테슬라 목표 주가 2,500불을 예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목표 주가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캐시우드는 그동안 테슬라 목표 주가를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이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1월 16일 날 당시 주가 23불뿐이 가지 않았는데 캐시우드는 267불을 예언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와 어널리스트 경제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캐시우드는 반드시 간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267불까지 올라 거의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주가 43불일 때 467불 예언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218불을 당시 주가에 있었는데 목표 주가를 1000불을 예언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말이 많았지만 실제 1000불 이상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328불 했는데 당시 주가 1500불 이상 갔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주가 163불입니다. 그러나 캐시우드는 목표 주가 2000불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케이스 2500불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노브택시와 다른 테슬라 봇이 전혀 되지 않았을 때 1400불입니다. 그러면 거의 7배에서 8배 이상 최악의 상황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테슬라 주가를 조금 분할 매수 않는 것은 진짜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저도 옛날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는 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그 이후로 저 정확하게 캐시우드가 예언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크로 상황과 경기 불황, 금리 인상으로 모든 사업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경기 불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올해 종결됩니다. 늦어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실시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실시하는 것은 결국 당차와 같이 고가인 제품은 아주 호재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보통 할부로 사는데 할부 금융이 높으면 자동차를 매수하기가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할부 금융이 2% 3%로 떨어지면 자동차 수요는 폭발합니다.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가치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앞으로 테슬라 봇, 노브택시, 사이버트럭, 태양광 엄청납니다. 이런 호재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올해 하반기에 사이버트럭만
양산 인도하면 못해도 현재 주가의 두 배는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못 그리고 FSD 베타 노부테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FSD 노부테시를 올 연말에는 마무리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FSD 베타 11은 심상치 않습니다. 엄청난 성능입니다. 사람보다 더 운전을 잘한다고 합니다. 임박했습니다. 늦어도 올 하반기 내년에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긍정론자는 돈을 벌고 부정론자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모든 투자는 긍정론자로 되어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만 계속 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배, 20배 오르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2, 3년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앞으로 이 영상이 나중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00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회사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했을 때 애플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걸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애플 주식을 매수해지 애플 폰을 매수했다는 게 엄청나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 계속 지켜보고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면서 테슬라 차도 매수했습니다. 실제 제품을 타보니 적극적으로 매수해야겠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차입니다. 엄청난 차입니다. 이 차는 바퀴 달린 로봇입니다. 거의 장거리 운행에 할 게 없습니다. 차가 알아서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엄청난 차라는 걸 느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